이제 저에게 가장 기쁨을 안겨줬던 순간과 가장 절망을 안겨준 순간, 그두 순간을 준게한 사람이에요. 한 사람인데 이제 별명이 본드 전도사였어요. 그 지역에 그걸 유입시켜서 이렇게 퍼트린, 복음이 아니라 본드를 퍼트린. 그래서 그 아이가 되게 주목받는 아이였고,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던 친구예요. 근데 그 친구와 1년 반 정도를 함께 자라가면서 이 친구가 굉장한 변화를 보였습니다. 굉장한 변화를 보이고 그 변화 자체가 저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어요. 근데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소년원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 변화가 다시 원상복귀된 거죠.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또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아이가 더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. 그러다가 결국에 경찰에 또 잡히게 되고요. 경찰에 또 잡히게 되고 그 잡힌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보호자는 늘 제가 갔으니까 제가 가서 또 이렇게 사인하고 막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 아이가 경찰서에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. 18 목사님이 뭔데 아버지처럼 지읒리을을 하세요 하면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. 난리를 피우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잘 모르겠다,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. 그랬더니 얘가 더 소리내서 울면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사실 욕이었어요. 욕인데 18 미안해요. 근데 이제 제가 인생에서 들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오랫동안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해주는 저도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했거든요. 목사님이 잘해주는데 계속 잘해줄 수 있을까? 그래서 계속 저를 실험하고 괴롭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이 그 친구가 저한테 마음을 이렇게 준 순간이었어요.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절망을 줬고 가장 큰 소망을 줬던 게그 친구가 방송일에서 리얼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하여간 18, 뭐 미안해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. 아, 저그욕 한번 시원하게 듣고 싶네요. 진짜 제 소원이에요. 누군가가 그렇게 울면서 시원하게 욕해 주면서 마음을 열어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지금 들었습니다.